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침묵을 강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대선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우편투표에 대한 부정이 있었다고 말하며 펜실베니아의 경우 3일 뒤에 도착한 우편투표까지 개표를 하고 있는데 손이 찍힌 날짜나 이런 것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표 과정은 시민들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막아두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쉽게 이길 것이며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선거 과정은 대법원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캠프에서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1심 판결을 불복하면 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 상고할 수 있고 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최종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선거의 불법성을 알리며 최종 연방 대법원까지 가지고 가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두고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을 임명한 바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 연방 대법원은 보수 6대 진보 3의 구도가 되어 보수파가 절대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연방 대법원까지만 가지고 가면 트럼프가 우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만약 바이든이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더라도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다는 놀라운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12월 14일 선거인단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데 만약 소송이 지연되면서 일부 주에서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하면 미 하원이 대통령을 뽑고 상원에서 부통령을 뽑게 됩니다. 이 경우 각 주를 대표하는 50명의 하원 대표들이 한 표씩을 행사해 과반을 확보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연방 하원의원 숫자 면에서 공화당이 앞서는 주가 26곳, 민주당은 23곳입니다. 절대적인 하원의원 숫자는 민주당이 많지만 각 주마다 다수당을 차지하는 당이 한 장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에 공화당이 우세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트럼프는 이미 대선 결과 결정이 대법원이나 의회로 가지 않았으면 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의회로 간다면 우리에게 이점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미 지금의 상황은 트럼프의 불복으로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언론이 바이든의 당선 유력을 보도하면서도 트럼프가 다시 역전한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하거나 대법원에 가는 것까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재선해야 경제적 군사적 패권을 확장해가는 중국을 강하게 제압해줄 수 있고 트럼프만이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 개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힘이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친일파라 불리며 최근에는 친중이라고도 의심받는 바이든보다 낫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국내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이어가겠다는 오바마 집권 시절 노골적인 친일 행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바마는 재임 시절 히로시마를 방문해 일본의 수건을 풀어주며 아베에게 큰 선물을 주었고 2015년에는 아베가 일본 총리로 최초로 미 상하원 합동에 의해서 연설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베는 방미 기간에 밀 방위 협력 지침을 개정했는데 오바마는 여기서 평화법을 개정하려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당시 한국이 패소해야 한다고 WTO의 의견서를 보내 실제 우리가 1차에서 패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바마는 북한에 대해서도 전략적 인내를 한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가속화시키고 국제평화 안정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까지 직접 위협받게 했다고 비판받았습니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협정, 위안부 협정 강제 등 우리에게 불리한 행적을 남겼습니다. 이 같은 오바마 밑에서 8년 동안이나 부통령을 지내고 과거 오바마 정권을 승계하겠다는 바이든을 우리는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오바마와 트럼프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바마 시절에는 아시아의 중심을 일본으로 설정하고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며 일본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려 했지만 트럼프는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려 한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개발과 위협이 지속되자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 제한을 풀어주고 최근에는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제한까지 풀어주고 이제는 핵 잠수함까지 논의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바마 시절 북한을 방치하고 일본을 아시아 중심이라 여기며 전력을 높여주려 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트럼프가 재선하길 바랬습니다.
트럼프만이 위협적인 중국을 때려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이든도 인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최근 친중 커넥션이 있다는 말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은 시진핑과 아주 친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 자격으로 시진핑을 만나 그의 솔직함, 결단력, 문제 처리 능력에 감명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바이든이 상원의원 시절일 때 베이징에서 열린 원탁회의 참여에서도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직접 투자에 관해 긍정적 이점만 볼 것이라고 말했고 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항구적 정상무역국 지위 부여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며 반중 여론이 거세지자 바이든과 민주당도 과거의 태도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든도 중국과의 대립관계를 이어가겠지만 트럼프처럼 공격적으로 중국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바이든이 집권한다면 중국과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과거와는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인권 문제로 중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고 북한도 과거와 달리 이미 핵무기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보고 있지만 바이든이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유리한 면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취임하면 제일 먼저 파리 기후협약에 즉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적인 전기차와 수소차 개발에 열을 올리며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오래전부터 점령하고 있는 일본은 아직도 내연기관 중심에 머물러 있지만 한국은 그린 뉴딜을 내세우며 친환경적인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현대차와 기아차는 7만 4천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4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2.7%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현대차는 최근 중국에게도 2025년까지 4천 대 수준의 수소 전기 트럭 보급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앞으로 친환경 정책을 쓰는 유럽과 장거리 트럭 수요가 많은 미국 시장을 장악해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다 해도 2024년에 재출마한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는 역대 대선 세 번째로 표를 많이 얻을 정도로 강력한 지지 세력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가디언지는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기면 트럼피즘이 이기는 것이고 트럼프가 지더라도 트럼피즘은 여전히 승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대선을 져도 공화당이 상원에서 과반을 점유한 것도 트럼피즘 덕분으로 보고 있는데 최종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트럼프는 상원을 통해 공화당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경선을 하면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4년 뒤 퇴임 시 나이가 81세라고 공격하며 젊은 마케팅으로 차별화해 유세장의 배경음악을 빌리지 피플의 YMCA로 바꿨습니다. 어쩌면 이번에 실패해도 4년 뒤에 트럼프는 79세의 나이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